2019년 수능 완성 실전 사회 39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걸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정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기후에 관련된 얘기야. 전체적으로 흐름을 미리 너희한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배경을 쭉 설정하고 있어. 이 3번 앞에까지가 이제 배경 설정이야. 전반적으로 기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평년 기후, 그러니까 여기 normal climate 나오지. 이게 평년 기후가 이런 정의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거를 딱 배경으로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후에서 언급하는 어떤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그거 대립상을 통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climatic variation, 기후 변동이야. 기후 변동. 자, 그것과 대립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야. 그러니까 지금 climate variation, 기후 변동하고 기후 변화는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글인데 이 둘의 대립상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은 말 그대로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 변동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또 예시를 밑에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야.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지문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답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접근을 해볼게. 자, 들어갈게. 기후는 전체적인 합입니다. 날씨의 전체적인 합이다. 어떤 날씨? experienced, 경험되어진. 그러니까 충분히 긴 시간, 기간에 걸쳐서 경험된. 자, 뭐 할 정도로 그 한 패턴이, 그 패턴이 to be established, 확립되어질 정도로 그 기후 날씨 패턴이 확립되어질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서 경험되는 어떤 날씨의 총합이다. 이게 바로 기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기간, 평년 기후를 결정하는 그 기간은 30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평년 보통의 기후는 어떻다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결정하느냐? 바로 3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그 긴 기간에 걸쳐서의 날씨의 총합이 바로 기후라는 거야. 그게 바로 normal climate, 평년 기후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그 기후는 an ensemble average, 어떤 집합적인 평균입니다. 집합 평균입니다. 뭐에? 기후 상태의 집합 평균이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30년에 걸친 그 날씨의 그 평균 아니겠니? 바로 이 소리지. 그게 바로 ensemble average가 나왔지. 자, 뭐와 더불어? together with some measure,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변동성과 더불어. 뭐? 구체적인 시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구체적 시간 기간에 걸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변동성과 더불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년 기후를 정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기온이 뭐 20도다 그러면 계속 20도가 아니잖아. 어느 정도의 이제 편차가 있잖아. 그지? 바로 그 소리야. 어느 정도의 변동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편차는 있다라는 거야. 특정 기간에 걸쳐서. 그게 바로 어쨌든 기후다. 바로 평년 기후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평년 기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해. 자, 이제 기후 변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차이점이래. 그러한 기후 상태, 똑같은 종류의 기후 상태 사이에서의 차이점이야. 뭐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월별, 그 다음에 계절별 또는 어떤 연간, 시간, 척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월별이든 또는 뭐 계절적이든 또는 연간이든 이런 어떤 특정 시간 기간에 걸쳐서 그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평년 기후라고 정해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기후 상태 똑같은 종류의 이게 바로 이제 normal climate야.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평균 기온 사이에서의 그러한 차이점은 그러한 차이점은 언급되어집니다. 뭐로써? 기후 변동으로 언급되어진대. 뭐를 포함하는? 어떤 그 평균적인 기후의 변화 또는 어떤 변동성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포함하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야. 그러한 똑같은 종류의 기후 상태 사이에서의 차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기준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바로 기후 변동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의 이제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게 바로 기후 변화야. 기후 변화. 그러면 기후 변화는 is a shift,
어떤 변동, 변화입니다. 뭐의 변화냐? 평균 기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평균 기후가 가지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변동이 아니라 평균 기후 자체가 변하는 거야. 뭐에 따르면? 어떤 요인에 따라. 근데 그 요인이 maybe not 알려질지도 모른데 뭐 하면서 한몇 년, 아주 많은 해 동안 지속되면서. 그러니까 아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후 변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년 기후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climate change야. 그러면 climatic variation은 뭐겠지? 그 평년 기온이 가지는 어떤 변동성, 그 범위 내에서 변하는 거. 그게 바로 기후 변동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기후 변동과,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 이런 차이를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그게 딱 나오잖아. 위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그런 정의에 따르면, 이제 또는 계절별, 또는 연별 영향, 뭐와 같은 어떤 극도로 이제 습기가 많은 또는 극도로 건조한 어떤 날씨와 같은 그러한 것은 자 뭐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계절별 연간 효과는 영향은 can be described 묘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써? 기후 변동으로 묘사되어질 수 있대. 뭐 하다면?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것이 기대되어지는 어떤 변동, 바로 평년 기후에 기대되어지는 변동 내에 있다면, 자, 이 얘기가 바로 이거 아까 위에서 언급한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평년 기후가 있는데 그것에 어떤 이제 변동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해진 그틀 안에서 기대되어지는 변동 내에 있다면 이런 거를 기후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지. 기후 변동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러나 이러면서 무슨 얘기하겠어? 기후 변화의 예시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해빙이 점차적으로 녹는 것은 뭐의 결과로서?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서 해빙 자체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녹는 것은 최종적으로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기후 변화라고. 왜? 왜 기후 변화라고 해석이 되지? 우린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어떤 기대되어진 평년 기후의 변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기후 자체가 그러니까 평년 기온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해석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항상 단락을 생각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지? 말 그대로 이 normal climate, 평년 기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야. 평년 기후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평년 기후 안에서의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의 변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기후 변동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그것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기후 변화. 그런데 기후 변화는 뭔데? 바로 평년 기후 자체가 변하는 거다. 그게 바로 기후 변화다. 그러면서 위로 가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런 정의에 따라서 어떤 그 평년 기후에 기대된 변동 내에 있으면 그것은 기후 변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빙이 녹는 것과 같이 아예 평년 기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우리는 바로 climate change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나름대로 괜찮았던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이제 39번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